봐봐, 엄청 많아. 오, 엄마, 엄마. 안녕하세요, 빠두미입니다. 오늘은 아이 학교 끝나고 같이 낚시하러 왔습니다. 재현아, 몇 마리 잡을까? 5마리. 다섯 마리? 오늘의 목표는 다섯 마리. 지금 해지기 한 2시간 전인데 낚시 한번 해볼게요. 오늘은 낚싯대 두 대를 이용할 거고 미끼는 정어리 미끼랑 루어, 지금 루어도 달아놨어요. 루어로도 고기가 잡히긴 해가지고 루어로 미끼도 아낄 겸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지금 바람이 꽤 불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뒷바람이어가지고 낚시하는데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수심이 얕아가지고 무조건 멀리 보내야 고기 나옵니다. 바다에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, 아무도 없어라. 지금 물때는 하이타이드에서 한 두세 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. 전 아무도 없다, 그치? 파도는 역시 뒷바람이어서 파도는 없고 바람만 좀 불고 있습니다. 어? 저기 누구 낚시한다. 여기는 원투 낚시할 때, 아 루어구나, 물속에 들어가는데? 전화 막 물속에 들어가.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야? 저도 저렇게 들어가서 낚시해봤는데, 아 요새 겨울이어서 물속에 들어가면 좀 추운 것 같아요. 지원아, 저 사람 뭐 어디까지 가? 그렇게 안 깊네요. 그치, 별로 안 깊네. 오, 멀리 간다. 여기 잡으면 대박이다. 여기다가 세팅하고 낚시해볼게요. 지원아, 여기 나무 옆에서 하자. 아, 물 빠지고 있어. 여기 나무 왜 있지? 지금 사용하는 로드는 다이와에서 나온 파핑용 로드고 릴은 BG5000에서 파핑용 로드입니다. 지금 원줄을 너무 많이 감아서 약간 넘치려고 하는데 일단은 드론으로 줄 다 풀어서 다시 감으면서 낚시해 볼게요. 오늘 사용할 미끼는 정어리 미끼, 방금 사왔습니다. 1kg에 $13.9. 그 다음에 루어를 섞어서 쓸 건데요, 이거는 캐치에 뭐 저크쉐이드 5인치인데 이것도 같이 써볼게요. 채비는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스냅도레로 연결만 해주면은 간단합니다. 그리고 윗바늘 두 개에는 지금 루어 달아놨고 아랫바늘 세 개에다가는 생미끼 정어리 한번 달아보겠습니다. 지금 보면은 옆에서도 한 200m 옆에서 다른 사람도 드론 낚시하고 있는데 저거는 속도가 느린 거 보니까 스웰프로 드론 같아요. 이제 비행을 해보자. 옆에도 드론 낚시 하는데 저 사람은 진짜 멀리 갔어. 저 사람은 한 500m 간 거 같은데? 저 사람? 아니 그쪽 말고 옆에. 옆에도 드론 낚시 하거든. 저기 드론 날라온다? 봐봐. 지현아, 우리도 날리자. 가자. 저는 이거 줄 새로 감은 거여서 최대한 많이 풀어보자. 지금 200m. 채비는 떨어졌습니다. 아, 조금만 감아봐. 한 250m에서 채비 떨어뜨리고 돌아오고 있습니다. 루어랑 생미끼 중에 뭘 먹고 올라오려나. 방울도 달아놓고. 어? 아니야, 루어랑 미끼 같이 썼어. 채비 던지고 세팅하면은 이제 드론이 돌아왔어요. 한번 캐스팅했더니 배터리는 10% 달았습니다. 아, 엄마랑 누나 이제 오고 있대? 재현아, 잘 보고 있다가 재현이가 알아서 가마. 재현아, 아빠 낚싯대 하나 더 갖고 올까? 어, 여기 잠깐만 있을래? 아빠 차에만 갔다 오면 되는데. 재현아, 앞에 갈매기 엄청 많아.
고개가 가까이 붙었나 보다. 괜히 멀리 던졌나? 전화 엄마 오면 아빠 낚싯대 하나 더 가지고 올게. 아이 낚싯대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 앞에 연결하는 거 안 갖고 와서. 자, 아빠 생각에 오늘은 무조건 잡는다. 고기야 와라. 어? 잡았나 보다. 재현아, 와 아까 전에 물속에 들어가서 원투하는 사람 있었는데, 아 원투가 아니라 루어하는 사람 있었는데, 재현아 잡았다. 아, 뭐야, 드론 안 써도 그냥 루어에서 잡네. 재현아 여기서 루어에도 잡히네. 물속에 들어가서 하면은. 재현아 왜 우리 거 안 물지? 지금 갈매기 때는 진짜 바로 앞까지 붙어가지고, 어이 저 사람 부럽네. 그냥 로어에서 잡네. 한 250m? 재현아 지금 두꺼운 줄 써서 다 감아봤자 250m밖에 안 되는 것 같아. 재현아 앞에 고기는 있어. 오늘 못 잡을 수가 없어. 일기예보에는 바람 많이 분다고 했는데 바다는 바람이 별로 안 부네요. 일기예보에 속아서 낚시 못할 뻔했다. 재현아 저 갈매기 있는 근처까지 던지니까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? 아니, 드론보다 옆에서 그냥 서프 로어하는 게 더 잘 잡는 것 같네. 이상하다. 던진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. 아 이상하다. 오늘 낚시 잘 될 것 같은 날이었는데. 어? 말 두 마리가 온다. 말 타고 낚시해도 재밌겠다. 재현아 오늘 무조건 잡아가자. 잡힐 때까지 하자. 이번에는 멀리 안 던질 거라서 바늘은 3개고 2개는 생미끼, 하나는 루어 달아볼게요. 지금 옆에서 루어로 잡는 거 보니까 한 100m 안팎에 고기들이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못 잡으면 내일 또 해야지. 드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낚싯대는 두 대. 한 대는 150m, 한 대는 250m. 어, 재현아, 옆에 왔다. 잡아. 이야, 역시 기다리니까 고기 온 것 같아요. 재현아 어떤 거 같아? 재현아 걔는 멀리 안 던졌어. 150m밖에 안 던졌어. 금방 감을 수 있을 거야. 점프하지 않는 거 보면은 카와이 아닌 거 같은데? 재현아 고생했는데 고기 도망갔다. 재현아 아빠 얼른 다시 던져줄게. 아 미끼 하나 먹고 도망갔어요. 아 얼른 다시 던져야 되겠다. 드론 낚시 얼마나 쉽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드론 비행을 한 다음에 베일을 열고 한 높이는 15m 정도까지 간 다음에 그냥 앞으로 일자로 쭉 가면은 릴이 다 풀려요. 지금 100m 릴이 다 풀리면은 채비가 떨어졌습니다. 그러면 리턴 투 온 버튼을 눌러서 드론을 돌아오게 하고 베일을 닫고 텐션을 잡아주면 됩니다. 아빠 저쪽에 아일랜드 있대. 지금 100m 안쪽에서 갈매기 다이빙하고 있는 거 보면은 고기는 가까이 붙은 것 같은데. 어? 잘 보면 물고기 그냥 보이는 것 같은데? 그치? 어 물고기 보인다. 오, 어 뭐야 물고기 완전 붙어있네. 지금 물고기 완전 앞에서 점프하고 난리 났어요. 아 이거 감아가지고 가까이 던져야 되겠다. 안 되겠다. 너도 봤어? 어 말 또 지나간다. 아, 빈 바늘 거들려니까 힘들다. 고기 보일링하고 있는데. 오 점프했다. 어 저쪽에 난리 났는데 왜 우리 거 안 먹냐. 어 그러게 옆에 낚시하러 왔네. 루어하러 왔다. 루어가 더 잘 잡겠다. 꼭 잡아보자. 어 지금 바로 앞에서 완전 보일링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가까이 던질게요. 가까이. 멀리 던지면 안 되겠다.
얼마나 갈까? 좀만 가야지. 왜 안 떨어지냐? 큰일 날 뻔했다. 잠깐만. 왜 책이 안 떨어지지? 돌아와야 되겠다. 뭔가 이상한데? 입질 왔다. 재현아! 지금 뭔가 이상해서 드론 돌아왔어요. 그냥 걸린 것 같아? 뭐야? 둘이 이렇게 걸렸구나. 큰일 날 뻔했다 진짜. 이야, 드론 진짜 추락할 뻔했다. 바람에 날려서 그런가 보다. 이 텐션 다시 조절해야지. 방금 전에 드론 가냐신데 추락할 뻔했어요. 텐션 조절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. 방금 전에 뭔가 드론 추락할 뻔했어요. 왜 그랬어? 텐션이 너무 세게 걸렸나 봐. 그러면서 줄이 뭔가 가냐 장치를 감았어. 아 진짜? 대박. 그냥 돌아오길 잘했네. 대박! 물고 장난 아니야, 장난 아니야. 보이지? 앞에. 막 쭉한다. 대박. 드론으로 구경 좀 해보자. 거기 얼마나 많은 거야? 보여. 봐봐. 오! 엄마! 가만히 있다가. 잠깐만. 나 안 보였어. 가봐. 오! 보이지? 가만히 있다. 야, 거기 왜 이렇게 가까이 있어? 재현아, 거기 보이지? 저기 뭐 못던져? 봐봐 엄청 많어. 엄마! 저거 던져내는 거 아니야? 못 던져 저기? 잡고 싶다 한 마리. 재현아 고기 걸렸지? 걸렸네. 화이팅! 한 마리라도 일단 잡자. 이번엔 안 빠지게. 이번에 안 빠지게 열심히 쉬지 않고 감고 힘들면은 누나랑 바꿔줘. 알겠지? 아빠는 드론 준비해서 또 날릴게. 오늘 준비를 했고 그래서 날려보자. 다 가까이 있지 않을까? 그치, 저 앞에 지금 모여있다. 지금은 와, 물고기 엄청 첨벙첨벙 거린다. 지금은 멀리 던질 필요가 없어요. 바로 앞에 갈매기 있어서 저기까지만 가면 될 것 같아. 됐어? 저기 있다. 고기 엄청 많다. 제가 잡았어? 잡은 것 같아. 재현아 화이팅! 아직 모르겠지? 걸린 것 같아? 일단은 한 마리라도 잡자. 지금 이번에는 고기를 확실하게 잡은 것 같은데, 고기야, 빠지면 안 된다. 지금 몇 번을 빠진 거지? 또 빠졌나? 또 빠졌다. 안 되겠다. 지금 바로 앞에 물고기가 보일링하고 있고 갈매기 떠 있는데 저기다 던졌습니다. 물어라, 이거는 고기 있는데 던졌는데.